일종 체조 사실 무식하게 많아. 좀 눌러서 넣고 동그랗게 뭉쳐주면 되는데. 우와, 안에는 지대로다.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제가 호두 과자를 만들고 나서 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파삭삭 없어지고 있어. 팥이 너무 많이 돌렸나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지금 겨울 하면 또 생각나는 맛있는 빵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호빵인데요, 오늘 팥 호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호빵도 반죽을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팥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호빵 반죽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밀가루 200, 설탕 20, 베이킹 파우더, 우유와 이스트, 버터. 부어주고 저어줄게요. 중력분이라 그런지 엄청 찰진 느낌이 있네요. 아, 이거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날라나? 중갑이 다 붙네, 그냥. 그냥 손으로 할게요. 장갑 끼고 할 걸. 이거 손에 넣자마자 후회 중이야, 지금. 너무 찝찝한 걸. 반죽이 엄청 잘 늘어나고 엄청 찰져. 자, 버터 넣어줄게요. 지금 뜨거울 때 버터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찹찹 해줄게요. 찹찹. 반죽이 근데 원래 이렇게 물이 많나? 우유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밀가루 좀 더 넣을까? 조금만 더 넣을게요.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해 보여. 많이는 말고 한 요 정도만. 너무 많이 넣었나? 기분 탓이라고 해줘, 제발. 자,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글동글하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찐빵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잘라주고 반죽을 여기다가 펴주도록 할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손에 밀가루 좀 묻혀야겠어. 그래, 이거지 이거지. 그래, 밀가루 묻히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제각각인 모양의 호빵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크기가 아주 제멋대로요. 이제 여기다가 팥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팥이 무식하게 많아. 동그랗게 뭉쳐주면 되는데 조금 더 넣어야지. 호빵은 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이런 식으로. 아, 얘는 기름칠해가지고 못 넣겠는데? 괜히 기름칠했네. 자, 이렇게 꾹 눌러서 하면 되겠다. 꾹 눌러서 이렇게 감싸줄게요. 꾹 눌러서 넣고. 와, 이거 너무 많이 넣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 약간 만두랑 만드는 과정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찐빵 만두로 같이 파나. 완성! 얘는 그냥 뺄게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발효가. 오케이, 이렇게 6개 나왔습니다. 요 6개를 발효를 시키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제 침대에 이렇게 덮어두도록 할게요. 이불에 덮어놓으면 뜨뜻하겠지? 보일러도 이 친구를 위해서 빵빵하게 틀어놓도록 할게요. 그럼 50분 뒤에 봐요. One hour later.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부풀어 올라있을지 한번 봅시다. 짜잔! 글쎄, 이게 부푼 건가? 안 부푼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여기가 좀 우풍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 따뜻해서 발효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봐야겠네. 이 친구를 여기 넣어두고 이불에 감싼 다음에 콧난로를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더 발효가 잘 되지 않을까. 핫팩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이불에 감싸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발효가 될 것 같은데. 계란처럼 익는 건 아니겠지? 좀 이따가 또 봐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시간 좀 됐거든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부푼 것 같아요. 근데 모양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찐빵이 너무 못생겼어요. 쪘을 때 예뻐지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일단 한번 쪄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거 찐빵 찌는 거라고 해서 샀는데 이름이 계란찜기였어. 계란찜기로 한번 찐빵을 한번 쪄봅시다. 나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찐빵 두 개 들어가겠는데? 두 개 한번 쪄볼게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하는 거네요. 물 넣고 이렇게 하고 찐빵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고 찐빵 하나 올리고 그럼 끝이잖아. 두 개밖에 안 들어가. 너무 미니여서. 오, 이게 벌써 켜졌구나. 맙소사. 뚜껑을 닫아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쪄질라는 모르겠어. 근데 오! 일단 이렇게 김이 지금 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김이 지금 솔솔 올라오고 있어. 쪄지고 있나 봐. 일단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쪄지거라. 2000 years later. 아, 이게 지금 쪄지고 있는데 이게 껐다가 켜졌다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네요 자꾸. 그래서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물을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겠지? 자, 어찌됐든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왜 색깔이 기괴해졌지? 다른 거 넣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누렇죠? 되게 당황스러운 비주얼이긴 한데. 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비주얼인데? 아니 이게 분명히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좀 이렇게 기괴하게 됐지? 약간 외계 생물체같이 됐어요. 출빵 비주얼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안에 열어볼까요? 우와, 안에는 지대로다. 그래도 잘 됐어. 근데 나는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아직도 이게 색소 입힌 것 같이 노란색이 됐다는 게 의문이야. 일단 한 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영락 없는 호빵이야. 와, 너무 맛있는데? 잘 만들어졌어. 반죽이 쫀득쫀득하고 팥이 그때 만들었을 때도 안 달았거든. 안 단 맛 그대로야. 비주얼은 이래도 먹을만해.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잡혀봐. 난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나는 못 먹을 줄 알았거든 비주얼 보고. 근데 먹어보니까 그냥 김밥 맛이야. 잘 만들어졌어. 왜 노란색이 된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래요. 난 도저히 모르겠거든. 얘도 일단 한번 열어놔 보죠. 얘는 약간 빵집에 파는 단팥빵 비주얼이기도 해요. 약간 도리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된답니다. 한 입 먹어보긴 할게요.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아, 얘도 모양만 이랬지 맛은 괜찮네요. 진짜 먹고 싶잖아. 뭔가 비주얼이 먹고 싶은 비주얼이 아니야. 네, 오늘 이렇게 팥 남은 걸로 찐빵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딱 한마디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찐빵은 사 먹으세요. 삼립호빵 최고. 난 피자호빵이 맛있더라. 그럼 안녕.